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애견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. 이렇게 밖에 계속 비가 오다가 지금은 잠깐 좀 그친 상태인데요. 비도 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난로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. 오전 일찍 그 비가 안올 때는 석회고토라고 비료 첫 주는 작업을 했고요. 오후에 좀 비가 와서 좀 난로 피고 좀 쉬고 있다가 잠깐 그 영상을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. 저에게 이 공간은 희식처이기도 한데요. 좀 제가 책도 보고 좀 생각도 하고 좀 공방으로 쓰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.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요. 예. 제가 그좀 이제 무거운 이야기들을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. 좀, 제가 이런 담는 내용들이, 어떤 누구를, 나쁘다, 뭐, 그렇게 비방하는 영상, 보다는 좀, 시골이 좀 변해야 되고, 좀 정신 차려야 된다,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.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뭐 시골이 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정말 그 농촌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암담한데요. 이게 시골뿐만이 아니고 뭐이 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자녀들이 계속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복무 기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. 뭐 옛날에는 36개월, 뭐 34개월 하다가 지금 뭐한 18개월 뭐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요.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부대를
해체를 하고 있는데요. 기존에 있던 부대를 뭐 동원 부대라든가 이런 부대를 전환해서 뭐 최소한으로 부대를 운영하면서 부대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복무 기한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요. 이제 우리나라 휴전 이후에 50년 이상 거의 70년 동안 역사를 지켜온 그 전투 부대가 이렇게 해체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. 여기 시골에 와갖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농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읍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떠나고 나면은 이 부락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기존에 농촌에서 사시던 분들은 사실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. 뭐 기존에 어떤 자리 잡고 생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소를 키우든 뭐 과수를 하든 뭐 어떤 뭐 벼농사를 하든 간에 뭐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문제 없고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뭐다 생활하고 계신데요. 이제 그분들이 이제 떠나고 나갔고 난 후에 그 시골이 어떻게 될까? 이게 농업이 사실 이제 국민 건강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인데도 1차 산업이 계속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아플 때 이제 병원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. 특히 이게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도로가 좀뭐 청주 뭐 대전 옥천 뭐 문경 괴산 뭐 해갖고 5개 시도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중심지에 있는 어떤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편리성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인구 소멸에 직결해 있고요. 지금 뭐 이제 초등학교는 거의 이제 뭐 폐교를 거의 했고 정말 이렇게 그 읍단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심각한 실정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은 시골에서 그이 경제 활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, 귀농해서 들어오면은 토지 사야 되고 농기계 사야 되고 뭐또 농업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작물을 하다 보면은 뭐 시험 그 실패도 또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정착하는 기간까지 초기 투자 비용도 너무 많고 또 직장 생활하면은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봉급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. 이런 데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농업이라는 게 자연재해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에 있습니다. 뭐 냉해를 입는다던가 뭐 병충해를 입는다던가 여러 가지 그뭐 집중호우로 인해서 뭐 햇빛을 덜 받아서 뭐 태풍을 뭐 겪는다던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한데요.
물론 이제 뭐 보험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 그 생계가 최소한으로 보장된다고 하지만은 어떤 그런 그 대비책으로 계속 지속되는 자연재해를 참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뭐좀 이런 그 농민들이 앞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도 좀 해주시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농업 기술에 대해서 지도하는 영농 그 지도소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기술센터가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제 좀 안일한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관행 이런 게 앞으로 좀 농민들이 힘든 농촌 현실을 계속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제가 그 이런 그 유튜브에 시골 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면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농촌 현실을 좀 한번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리고 공감대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게 됩니다. 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늘은 짧은 영상이나마 우리 농촌 현실에 어려움 이런 걸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시골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귀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은 어떤 그런 상황에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. 정말 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. 감사합니다.